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7곳의 해수욕장이 오늘 전면 개장했습니다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비서 인파가 몰리면 해수욕장이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에 육박하는 한낮 오후. 평일 낮인데도 해수욕장은 물놀이객들로 붐빕니다. 부산 7곳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입장할 때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안심전환은 필수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일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곳 해수욕장에선 백신 접종자들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안내요원에게 부착되는 체온 스티커는 곧 물놀이객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아,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개인이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고요.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왔습니다. 파라솔 밑에 모인 외국인 8명, 구청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오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 나온 미군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예외적으로 모임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 내에서는 5인 이상 집합하시면 안 돼. 금지기 때문에 파라솔 따로 빌려가지고 흩어지세요. 따로 두 테이블로. 네. 백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피서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해 680만 명 수준이던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올해는 8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진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까지 앞두고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면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야간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사이 수산업 관련 확진 환자 8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2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